이제 우선 코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무 코를 잡을 건데 코를 이제 많이 이제 잡게 되면은 실을 길게 하시고 이제 코를 요거는 이제 많이 연습하신 다음에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실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오른손으로 실을 이렇게 두 가닥을 잡으시고 왼손으로는 엄지하고 검지 집게 이렇게 집게를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대바늘로다가 이제 엄지에 있는 이제 바깥쪽 실에다 끼우고 이제 검지에 있는 거는 안쪽 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이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 여기 이제 하나 다시 이렇게 하고 걸고 둘 다시 걸고 셋 이제 바늘에 있는 개수가 이제 코의 개수예요. 다시 걸고 넷 걸고 다섯 이렇게 해서 제가 다섯 개를 만들었는데 예, 이렇게 코를 잡은 다음에 이제 겉뜨기를 뜨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자 돌려주고 이때 이제 사용할 실은 두 개 중에서 짧은 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짧은 실은 아니고 이렇게 잡고 이제 긴 실로 떠야 돼요. 자 겉뜨기 자 살짝 이렇게 해주고 첫 번째 코 수면사 실은 이제 다른 실에 비해서 요 겉부분에 약간 털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이렇게 이제 떠야 할 코만 앞으로만 이렇게 밀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왼손에 손끝으로다가 저도 이렇게 하는데 손끝으로다가 이렇게 간각으로 하면은 이 털 안에 있는 이 원래 실 가닥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촉각으로 만져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밀면서 코드를 밀면서 한 코 한 코 건너뛰거나 가지 뜨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손끝으로 저도 만지면서 하기 때문에 수면사 실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손끝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하시면은 더 이제 뜨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손끝으로 떠야 할 코만 한 코 이렇게 밀어주고 겉뜨기는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찌르고 실 오른쪽에 있는 실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감아주면서 밀어주고 그리고 왼쪽 바늘에 있는 걸려있는 코는 이렇게 빼주는 거죠. 다시 떠야 할 코만 이렇게 손으로 밀어주고 간각으로 하시면 돼요. 바늘 찌르고 밑에서 위로 감아주고 주고 빼주고 예. 수면사 실은 다른 이제 무늬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겉뜨기 앞에서도 겉뜨기 뒤에서도 겉뜨기만 하시면 돼요. 계속 겉뜨기. 아 예. 그리고 참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빠뜨렸는데 목도리 뜨실 때는 첫 번째 코는 뜨지 않고 이제 걸러뜨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금은 겉뜨기를 이제 보여드리냐고 이제 좀 전에 첫 코도 뜨긴 떴는데 돌려서 두 번째 단 뜨실 때 첫 코는 뜨지 않고 걸러뜨기 하는 건데 그거는 다 뜨면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겉뜨기 앞에서 뒤로 넣고 빼고